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데리고 왔었을 아무도 거예요, 모르고 아마. 데리고 왔는데 짝파시 터져. 복덩이, 복덩이. 네, 복덩이죠. 복덩이 아니고 재앙의 근원 같은 데로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지금 구미. 재밌는 곳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뒤쪽에? 가족들끼리 이런 파충류판을 재밌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그 주인공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형옥동에서 이렇게 사육반 운영하고 있는 한크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구미에서 우리 아들과 함께 아들이 먼저 시작해서 제가 크레에 또 빠지게 된 크레빠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강명길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또 다른 닉네임이 들고 계시네요. 네. 크레빠. 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사육반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봐보시죠. 네. 그거부터 보면 가정집 같지 않은 분위기. 와, 진짜 예쁘네요, 여기. 아, 이게 아까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레바라는. 네, 저만의 로고를 갖고 싶어서 사실은 몰래 제작을 해서. 잠깐만요. 지금 아버님이 몰래 제작을 하셨다고요? 말도 없이 갑자기 만들어 오신 건가요? 네, 저희는 몰랐는데 화사모 쪽에서 활동을 하고 또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트로피를 봤는데 본 적도 없는 이렇게 로고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아버님이 몰래 활동하면서 이런 로고까지 만드시고. 네, 야, 도대체 이 집안 뭐죠? 스테레오가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여기 가정집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보세요, 여기. 와, 여기 이거 일단 생물들을 찍어야 되는데 생물보다 이런 게 더 먼저 들어와요, 지금. 여기 너무 이뻐요, 여기 지금. 독객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너무 괜찮다. 우리 가게도 이런 거 하나 너무 싶은데. 야, 진짜 너무 멋집니다, 이제. 와, 여기는 또 인테리어가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는 생물이, 아, 있구나, 여기도. 야, 이거 전부 다 크레스티드 게코죠? 네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크레고. 이쪽에도 크레스티드 게코고. 지금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150에서 200마리 가까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20, 30마리씩 한 분이? 네.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한 분이? 네. 아유,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군요, 두 분이. 들어올 때 얼굴에 화색이 확 돌던데 큰 손님이 왔다 가셨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일단 어떤 생물부터 한번 보면 될까요? 릴리인데 풀커버로. 일단은 뭐 크레스티드 게코하면 빠질 수 없는 모포죠, 릴리. 그냥 네. 릴리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풀커버죠. 드리피도 많이 내려왔고. 풀커버라고 하면 일단 입문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베이스 색깔,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 색깔이 네. 이 흰색으로 다 덮여있는 거를 릴리는 풀커버라고. 하얀색 뭐 크림빵 같은 느낌인데. 네. 어, 퀄리티 너무 좋은데 이 친구.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트위칼, 은호라고 하는 친구. 아, 은호 이름이 붙어있네요. 네, 저희는 다 배구문 이름을 지어준다. 아, 이쪽은 지금 다 키우고 계신 게 저군요. 네.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타입이죠, 이제. 네, 요즘 트위칼이 인기가 할만하죠. 트위칼은 혹시 뭐 좀, 아, 이런 부분이 매력 포인트다 하는 거, 뭐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네. 여기 패턴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늬가 얼마나 호랑이처럼 많이 발라져 있나. 저희는 다 취향이 달라서. 아, 다 취향이 또 달라요? 네, 또 매니저님께서는 또 네. 여기 네. 핀이 또 화이트 핀이어야 하고 네, 네. 또 굉장히 또 고퀄을 좋아하시는 아, 그런 힘든 퀄리티를. 욕심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네. 굉장히 욕심이 아, 많습니다. 아니, 나는 저 되게 단합된 모습을 기대하고 왔는데. 와, 크레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탱맨이라고 하는 개구리로. 아, 그 약간 껌같이 생긴 애들. 네네. 개구리를 네.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쪼르고 쫄라서 파충류 샵을 갔는데 네. 레오파드 개코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레오파드 개코를 또 한 마리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크레가 또 눈에 들어오고 크레를 또 한 마리 들여오기 시작하니까 또 크레가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마리, 두 마리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고. 내가 사줬잖아, 그걸. 아, 아들 녀석이 데리고 왔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한번 이렇게 접하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는 거야. 다가가고 싶은데 못 하게 하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저도 몰래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들이다 보니 합의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네요, 지금. 수납장이 있는데 네네. 저는 몰랐는데 두 마리를 거기다가 베이비를 꽂혀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돌봐주긴 싫죠, 제가. 좀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시기도 하고. 아, 못 믿어서. 네, 아빠지만 못 믿어서. 제가 그래서 아... 너무 하기 싫었는데 네네. 한 번씩 돌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 봐요. 갑자기 개체가 한두 마리씩 늘어나더니 이 꼬라지가 된 거네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와, 중립에서 보셨을 때 어쩌다가 또 매니저까지 개입을 하게 되셨는지.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아 혼자서 감당이니까 아 파는 이쪽에서 벌려놓고 네 맞아요. 일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이 크레 아버님 총 얼마 쓰셨어요 여기? 아 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할 거예요. 처음에 크레 데리고 올 때 다섯 마리 10만 원 정도 그랬거든요. 다섯 마리 10만 원 나중에 저 혹시 할 거 없으면 저랑 같이 사기치러 좀 다니시죠.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오면서 좀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대하고 왔는데 이, 그거는 글로 처먹은 것 같고 네. 네. 자 다음 생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 프라푸치노 요즘에 좀 상당히 인기가 많던데 보니까. 어. 나는 고가 아닌가요, 친구? 아, 이 친구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제 고가다 보니 네, 비자금도 다 쓰셨고. 네, 네. 그래서 마음에만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보니까 오, 갑자기 뭔가를 TV 한 마리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누가요? 매니저님하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프랍을 그냥 받아오신 거예요. 아, 사오신 거예요? 몰래? 네. 우와. 서프라이즈를 해줘서 저 울었어요. 이게 감동적인 스토리 같은데 사실 이제 베이비들 먹이 먹일 때 제가 도와줬었거든요. 먹일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뭐? 내가 먼저 가지겠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서 제컷 받아와서 자랑을 계속 하면서 못 만들겠죠. 눈으로만 봐라. 저는 근데 오늘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 찍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네. 힘드네요. 어쨌든 이 프라푸치노라고 그 최근에 발견된 모프인데 이제 또 릴리 화이트랑 이렇게 조합이 된 친구들이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친구 이런 고가종 친구도 있다. 예, 다음 친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쨍한 오 진짜 색깔이 이쁘다. 이게 야 논릴리에 완전 레드 쪽 장난 아니네. 진짜 이쁘네요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빨간색이다. 일단은 얘는 뭐 네. 특징은 그냥 빨간색이다. 이게 네, 말이 필요 색감이, 없네요. 네. 그냥 색감 깡패. 네, 와, 그렇죠. 턱 쪽이 진짜 이쁘다. 색깔이 엄청 특이하네요. 논릴리죠? 네. 릴리가 아닌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베이스가 레드고, 그리고 논릴리고 그냥 하얗게 레터럴 다 덮고 있는 친구라고. 레터럴은 이제 옆구리 말하는 건데 하얗게 완전 다 덮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리피 라인이라고. 드리피라고 하면 이제 중쪽에 있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물방울처럼 분석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게 논릴리인데 어떻게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있지? 네,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친구는 탄이라고 해가지고 아 탄? 네. 아 연탄 뭐 이런 뜻인가요 또? 네 그렇죠. 되게 아. 새까만 듯이 장면이 좀 단순해요. 네 맞아요. 다들 그래요. 이 친구는 네. 되게 새까맣기도 하고 네. 도살은 또 오, 아 도살이 좀 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좀 매력적이네요 이 친구는. 색감이 네. 제가 이렇게 좀 다크한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아 어두운 걸 좋아하시거든요. 네 되게 어둡고 네. 다크하고 텐저린 계열 이런 쪽을 좋아하시고 성격도 혹시 아 괜찮아요. 다음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쁜 친구들 많네. 크레만의 매력. 온 가족이 크레 빠질 수밖에 없었던 매력 하나만 뽑자면 볼수록 네. 너무 이게 똑같은 친구들이 없고 다 틀리다는 장점. 패턴이랑 색깔, 네. 모양 모두 다른 네. 그런 게 장점이다.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머님이 생각했을 때 크레의 매력은? 사실 크레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한참 사춘기를 지나는 그 시기잖아요. 근데 크레를 하면서 아빠가 좋아하고 그러면 대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뭐 티격태격도 하지만 사실 티격태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네.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컵라면도 먹어가면 같이 돌보고 서로 도와줘가면서 진짜 사실 대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첫 해칭 때 진짜 세 명이서 같이 막 보면서 맞아, 소름 돋고 있어요 지금. 아 농담 아니고 진짜. 네. 이제 드디어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왔어요. 서로 계속 까고 있다가 축하드립니다. 이야 얘 진짜 형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저도 처음에는 이만큼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조금 칼집이 나 있다? 약간 이렇게 네. 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점점점 돼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꽃처럼 이거 엄청 특이하게 좀 자글자글하다는 느낌? 네네 네, 맞아요 자글자글하다는 네. 그 단어가 안 떠올랐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레터럴 쪽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거. 야 이게 크레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네요 진짜. 되게 막 퀄리티 좋은 친구들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색깔 있는 친구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야, 눈썹 너무 이쁘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만 하는데 눈썹 너무 이쁘네 이 친구. 속눈썹 개코 아니라고 하면 눈썹 진짜 이쁘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크림라인의 가장 메인 호두라는 친구입니다. 메인이라고 꺼내놓은 애가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아요. 손에다가 붕가붕가라고 있는데 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반쪽 제대로 났네요. 네, 아니, 이 친구는 네네. 진짜 웬만한 암컷들 베랑어 암컷들이랑 이렇게 붙여주면 바로바로 그냥 일을 정말 잘하는 완전 상남자. 체험도 해보셔도 됩니다. 아 저는 많이 몰려봤어요. 괜찮아요. 들리시나요 지금? 이게 크레스틸에게 구애할 때 하는 소리인데 와 근데 얘 독하게 녹하다 설명하는 동안 계속 지금 손에다가 구애 활동을 하고 미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야, 참 오늘 촬영이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참 대단하네요 오늘. 여러모로 대단한 촬영인데 오늘 재밌네요 진짜. 할만해요. 그쵸 슈퍼 닮았네요. 노트가 엄청 크네요 진짜. 네 이 친구들도 예. 그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예, 예. 몸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달마시안이 오, 진짜 개같, 아이, 잠깐만.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또 등 쪽에는 진한 일반 도트 느낌인데. 네네. 머리 쪽에. 머리 쪽은 약간 좀 희미한 느낌, 약간. 네, 맞아요. 베이스 컬러도 일반적인 크레보다는 좀 약간. 레드한 색? 예, 레드 하면서 좀 핑크 느낌도 좀, 시절 보면 좀 핑크 느낌도 나고.
되게 특이한 친구. 오, 정말 특이해요. 진짜 보니까 오늘 클 애들이 정말 특이한 친구들이 되게 많고 집안도 되게 특이하고. 아니 농담입니다. 아, 얘는 진짜 이쁘네요. 오, 이 클의 유전자 중에 제일 강인한 유전자가 점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점이 극대화된 친구들이네요. 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요. 이 친구는 조금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제가 처음 클에 입문한 개체. 아, 얘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이제 이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게 이건 원흉이었구나. 아, 근데 얘 드립이 되게 이쁘다. 저 트위칼인데 논릴리인데요. 아, 논릴리예요? 네. 오, 잠깐만, 나 실제로 보고 있는데 논릴리인 줄 알았어. 이 친구가 원래는 네. 그냥 완전 그냥 노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네. 완전 해칠링 때 데리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안 이뻤었는데 되게 그냥 무난무난했었는데 크면서 역변을 해가지고 아. 등에 이렇게 패턴도 다 지워지고 아, 짝파 터졌네요. 네, 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데리고 왔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데리고 왔는데 짝파시 터졌고 복덩이 네, 복덩이죠. 복덩이 아니고 재앙의 근원 같은 데로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진짜 개체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너무 좀 화목해서 보기가 좋았고요. 그냥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그래도 생물이기도 하니까 뭐든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내 개체 수 정도만. 아, 좀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촬영 도와주신 우리 이 가족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으로 파충이 또 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